청주의 교통체계가 앞으로 더 똑똑해질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이른바 지능형 교통체계 확대 구축 사업이 완료되면서 앞으로 빅데이터에 기반한 교통정책은 물론 실생활에 필요한 다양한 정보가 제공됩니다. 홍우표 기자입니다. 청주에서 시내버스 승하차가 가장 많은 곳은 도청, 중북대, 가경터미널 순입니다. 불법 주정차로 가장 많은 단속이 이루어진 곳은 가경터미널 일대였습니다. 인터넷 포털에서 청주시 지능형 교통체계를 입력하면 청주의 다양한 교통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디에서 교통정체가 심각한지, 주유도로의 평균 속도는 얼마인지 또한 실시간 제공됩니다. 이른바 청주시 지능형 교통체계에 대한 확대 구축 사업이 완료되면서 가능해졌습니다. 시내에 교통의 흐름을 원활히 효율적으로 개선을 하고 또 우리 시민들의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을 위해서 큰 역할을 하리라 믿습니다. 국비 60%를 포함해 15억 원가량이 투입된 이번 사업의 핵심은 그동안 개별적으로 수집 활용돼 왔던 각종 교통정보를 한 곳으로 모아 빅데이터로 만들어 유용성을 높였다는 데 있습니다. 불법 주정차, 버스 정보, 교통민원 관리뿐만 아니라 로드킬 데이터까지 망라되어 있습니다. 시민들은 직관적인 데이터를 확인할 수 있고 분석가나 유관기관에서는 이러한 데이터를 분석하여 가지고 추후에 이러한 부분을 개선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데이터를 찾을 수 있습니다. 청주시는 공공영역뿐만 아니라 앞으로 민간주차장 주차 가능 대수 등 민간 영역의 다양한 교통정보까지 실시간으로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CJB 홍우표입니다.